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다들 주 4일제 들어봤지? 일주일에 4일만 일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만 하면 개꿀이잖아? 도대체 왜 다들 안 하는 걸까? 처음에 주 4일제는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를 더 쉬면서 일하자는 개념이었어.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면 하루 정도는 더 쉴 수 있다는 거야. 이게 유럽의 특정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실행하지 못했거든. 회의가 많이 없는 생산직 근로자는 쉰만큼 월급이 깎여버리는 일이 생긴 거야. 노는 날은 늘었는데 오히려 돈은 덜 벌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놀지 말고 차라리 일을 더 하겠다면서 폐지된 거지. 우리나라의 카카오는 이 점을 보완해서 급여는 그대로 받는 주 4일제를 도입했다가 이를 효율이 나지 않아서 얼마 전 폐지했어. 월급은 그대로인데 일을 줄이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거야.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라면 아직은 효율을 늘리면서까지 급여를 일정하게 보장하기 힘든 게 현실이지. 그래도 머지않아 주 4일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야.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갈수록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높은 급여를 주면서 5일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닌 주에 3일이나 4일만 일하면서 급여를 적게 주는 대신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근무 조건이 변경되는 거지. 한마디로 주 4일제 근무는 특수 직종이 아니라면 월급이 깎여버리는 안 좋은 근무 조건이라는 거지. 회사는 잘 모르겠고 학교는 이리저리 날리는 시간 빼면 주 4일